지금 이제 김을 양념간장에 싸 먹을 수 있게 양념간장 만드는 거예요. 썰어서 넣고 이게 움직여서 안 좋아. 역시 도마는 나무도마야. 알겠죠? 알겠습니다. 이건 청양고추. 모든 양념을 다 다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홍고추가 있으니까 홍고추를 홍고추는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. 홍고추가 이제 거의 말라가려고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홍고추는 약간 단맛이 나요. 이거는 다지는 기계가 있는데 손으로 했을 때 더 맛있고 얼마 안 되니까 양념장을 이거는 간장 샘표 간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넣고 이렇게 섞어봐서 좀
아, 이거 좀더 넣어도 될까요? 이게 음식에는 색깔의 비율도 맞아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. 그래서 이 홍고추가 좀더 들어가도 괜찮겠어요. 씨는 빼고. 눈으로도 음식을 먹기 때문에 홍고추가 조금 더 들어가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양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최대한 잘게 잘게 홍고추가 단맛이 나거든요. 김을 날김을 이거에 하얀 밥에다가 이걸 얹어서 이렇게 먹게. 홍고추는 청양고추는 아닌데도 그래도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 넣겠죠? 마늘. 매실을 넣어야 돼요. 수제 매실 하나, 둘.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김에다가 싸서 먹으면 돼요. 그럼 간을 봐야죠. 그리고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게, 깨. 양념장에는 깨. 깨를 넣고. 소금. 김에다가 오미자도 조금 들어갔죠? 그래서 간을 한번 볼게요. 아우, 맛있어. 이거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그냥 간장이 아주 배합이 잘 됐네요.
이거 김 오늘 무김 새로 사왔는데 이게 2만 원 줬거든요. 그런데 와 되게 김의 질이 좋아요. 그래서 한 이만큼만 꺼내가지고 부스러기도 별로 없고 김이 너무 좋죠. 명품 곱창김. 별로 부스러기도 많이 안 나오고 이게 김이 안 좋은 거는 약간 막 부스러기가 막 생기거든요. 젖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썰어가지고 가위로 해도 되는데 이 칼이 워낙 잘 들어서 이걸로 하면 잘 들지도 않네. 가위로 해요. 가위로. 안 구워도 워낙 바삭하게 잘 말라는 김이라서 안 구워도 되겠어요. 이렇게 3등분, 3등분 할까? 4등분 할까? 4등분 해야겠네. 반찬 없을 때는 이게 정말 효자예요. 이게 김이 그냥 만만하게 아무 때나 막 먹을 수 있어서 김이 이게 좋아요. 김을 여기다 한번 싸 먹어보려고요. 몇장 맞다 해가지고 김을 한번 쫙. 너무 작네 김이. 김이 너무 작네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. 너무 맛있어. 얼큰하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어우 정신이 번쩍 나고요. 청양고추 들어가서 와 맛있다. 이거요 밥한 그릇 진짜 반찬 없을 때얘 효자예요. 너무 잘게 잘라진 것 같은데? 좀긴 걸로 먹어봐야지. 김 너무 맛있네. 이렇게 해서요. 한 다음에
진짜 맛있다.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먹으면요, 진짜 맛있어요. 가끔가다 이 빨간 고추가 씹히면 그것도 맛있어요. 하나만 더 먹고 하나만 더 먹을게요. 이 밥 한 공기 뚝딱. 여기 뭐 들어갔냐면 간장에 청양고추, 홍고추, 파, 마늘 들어가고 매실 액기스, 그다음에 오미자 시럽 그렇게 들어갔어요. 참깨 가루 들어갔고 참기름은 안 들어갔는데 여기다 이제 참기름을 넣어서 먹어도 돼요. 여기다 참기름을 넣으면 또 이제 그 참기름 향도 괜찮겠죠. 이제 제가 참기름을 안 좋아해서. 맛있네요. 이 김도 아까 그거 너무 맛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곱창김, 햇김, 명품김. 이거 진짜 맛있네요. 김이 달고 바삭하고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